김민재 선수는 생애 첫 챔피언스리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리버풀을 4-1로 격파한 뒤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와 라마니는 마치 괴물 같았다. 상대에게 어떤 여유도 주지 않았다면서 골 넣는 벽인 김민재를 향해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나폴리가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경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매체는 김민재를 향한 극찬 릴레이가 펼쳐졌습니다. 가제타는 리버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빠르게 동료들을 돕는 괴물이 나폴리에 있다. 김민재의 영입은 훌륭했다고 칭찬했고 칼치오 메르카토는 김민재는 공중볼 다툼에서 보증수표이고 나폴리 셔츠를 입고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한 것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디아스, 피르미노, 살라의 자유로운 공격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며 볼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 언론 일마티노는 김민재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김민재는 로봇처럼 단단했다. 수비진 리더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민재는 유럽에서 가장 무자비한 쓰리톱을 상대로 온몸을 사용해서 막아냈다. 그는 오직 한 골만 허용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나폴리 하늘의 주인은 1-1에서 무적입니다. 몬스터라는 닉네임 그대로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2008에서 2011년 나폴리 센터백이었던 산타크로체는 칼치오 나폴리 24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하나일 것이다. 벌써 높은 수준이고 수비수로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갖췄다면서 수비도움, 공격가담, 패스 등 나폴리 동료와의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럽 클럽 랭킹 4위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상대와 총 4번의 경합을 펼쳐 모두 승리했으며 태클 3회, 패스 차단 2회 등 18차례의 수비 성공과 돌파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대인 방어를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패스 성공률 83%, 태클 성공률 100%,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나이티 미니츠의 제이미 스펜서 기자는 김민재는 헤딩, 걷어내기 모두 잘 보여주며 수비했다.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평가하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두 골 1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치며 10점 만점을 기록한 지엘린스키에 이어 양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전진 수비와 커버 플레이, 과감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리버풀의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공동득점왕인 살라는 이날 슈팅 한 개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김민재 선수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볼 경합도 모두 이겨낼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자랑했고 이에 살라는 별다른 활약 없이 후반 초반 조기 교체 아웃됐습니다. 축구 매체 골닷컴은 나폴리는 수비에서 벽처럼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김민재의 활약 덕에 쿨리발리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빠르게 팀에 적응해 주전 수비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나폴리로 이적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김민재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세리에A 개막전부터 지난 주말 라치오전까지 5경기 연속 선발이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공중 장악력은 물론이고 공격 상황에서의 빌드업, 세트피스 득점력을 모두 뽐내며 팀 내 주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후스코어드.com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3점을 부여했으며 소파스코어는 7.4점을 부여하면서 양팀 수비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다이크의 평점 6.1점과 비교해도 김민재 선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품목에서는 리버풀 경기를 포함하여 팀 내 평균 평점 7.96점으로 1위를 기록 중이며 후스코어드.com에서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중앙 수비수로 출장한 라마니는 경기 후 이탈리아 언론 칼치오 메르카토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굉장한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것이다. 난 내 위치에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쿨리발리는 세계 최고 중 한 명이지만 김민재도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리버풀전의 승리로 나폴리 구단주인 노렌티스는 이날은 영원히 기억될 저녁이었다. 스팔레티와 선수들이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이 팀의 회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날 경기 결과에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A에 이어 별들의 전쟁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